두 마리 눈 넣어봐니까. 애지중지하는 어항에 새 식구 다슬기를 넣는다. 아들 부탁에 직접 잡아온 부식 씨. 어항 청소 부치곤 꼬물꼬물 귀여운데. 이 삶아갖고 이쑤시개로 딱 개갖고 이렇게 초등에 찍어 먹어도 맛있어. 소라 먹었잖아, 소라. 애완용으로 키우다가 참새를 와 이제 배가 고프잖아. 그러면 이제 다 뽑아서 구워 먹는 거 맛이 진짜 맛 통닭 맛이 통닭 맛. 진짜요? 나 진짜. 봤어. 나 봤다고. 동네... 이건 엄연한 동물 학대야. 어떻게? 외뚜기잖아. 외뚜기 엄청 맛있어. 볶아 먹으면. 이건 엄연한 곤충학. 진짜 시골에서 완전 원신처럼 자란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개구리 뒷다리 잡아 먹고 메뚜기 구워 먹고 참새 잡아서 뭐. 완전 그 식감이 너무 맛있고 뭐 이런 얘기들 할 때마다 다른 나라 사람인가? 다른 세계 사람인가? 자랑스럽게 매일 저한테 자기는 울산 도시 여자 네. 나는 창원 촌놈 창원이 옛날에는 지금 엄청 번화가는데 뜨시남 옛날에는 논밭밖에 차도요. 없고 학교 갈 때 산 두 개 넘어갔던 기억이 있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를 술술 쏟아내며 동심 파괴를 해도 아빠가 마냥 좋은 준원이. 요즘 빠져있는 피아노도 아빠에게 알려주고 싶다. 음 하나 차이로 바뀐단 말이야. 왜 바뀌어? 아, 피아노 라임 모르는데. 이거 쳐봐, 이거. 이거? 어. 이렇게 되지? 어. 그러니까 반주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 기분이. 기분이 안 좋지. 아, 이게 단조야. 응. 단조가 슬픈 거고 좋은 거는 그런 건데 장조야. 단단하게 비행기로 단조랑 장조를 설명해 보겠다. 그 따따따따 비행기? 응. 이거는 기분 좋은 거 장조. 응. 맞춘 거야? 응. 또 해봐. 다 맞출 수 있대 이제. 장조. 뽕짝 한번 해봐 그러면. 시작. 뽕짝. 푹 들어온 신청곡. 짓궂은 아빠다. 곧 일하러 나갈 시간. 강행군을 앞둔 부식 씨가 에너지 충전을 하는 달콤한 시간이다. 남들은 퇴근하는 시간에 일터로 향하는 부식 씨. 6개월 전부터 처남과 동업을 시작했단다. 형님이 이제 연락 와가지고 뭐 매제 같이 우리 이거 해볼래 해가지고 이번에 리모델링을 할 때 이제 그러면은 이제 같이 해봅시다라고 부탁해서 이제 제가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통영 시내에 있는 PC방은 24시간 영업을 하는 곳. 부식 씨는 주로 손님이 몰리는 저녁 시간대에 일한다. 나오면 구석구석 청소를 시작한다. 10대 시절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 때부터 몸에 밴 습관이다. 서비스의 기본 청소, 인사, 어디든 그래야 돼. 처음 배우는 게 알바 처음 하면 그렇지. 아무 기술도 없을 때 청소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열심히 청소 한번 해봐 그러면서 일을 시작해서 청소만 잘해도 기술을 많이 알려주더라고. 일찍 독립해서 스스로 생계를 해결하며 터득한 부식 씨의 생존 방식이기도 하다. 오세요. 자, 버피시에서 회원으로 시작합니다. 슬슬 손님이 들어오고 주문도 늘어난다.
집안 상황 때문에 일찌감치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 일했던 경험은 여기서도 유용하다. 음료 한 잔을 만드는데도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은데. 이거 만들 때가 제일 재밌어. 실례하겠습니다. 잘하는 일을 하니 재미는 있지랄까. 네, 안녕하세요. 아이스 초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잔도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뭐 당구장 알바도 하고 피자집도 하고 그러니까 뭐 푸드 쪽은 웬만하면 다 웬만하면 한 번씩은 다 해보고. PC방이 제일 바쁜 저녁 시간. 퇴근길에 PC방에 들른 손님들이 많아서 저녁 식사 주문이 쏟아지는데 부식 씨 혼자 일당 백이다. 예전에 이제 이럴 때 많이 복지를 해가지고 레스토랑이나 뭐 뷔페나 뭐 이런 쪽에서 요리하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연습이 되더라고요. 그냥 조리죠, 조리. 조리 실력으로만 보면 어지간한 식당을 차려도 될 수준. 누구 먼저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게임 중에 자리를 뜰 수 없는 손님들 반응이 좋다. 그래서 맛집이어가지고 게임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일석이조 하고 있습니다. 부식 씨가 민첩하면서도 정확한 일솜씨를 익힌 계기는 엉뚱하게도 햄버거였다는데. 햄버거 먹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일을 했죠. 일을 하면 저녁에. 그러니까 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학교 마치고 4시 반부터 버스 끊기는 시간이 그때 합성동에 10시 30분에 막차가 집에 가는 거였는데 그 시간까지 이제 일을 하면은 저녁 8시쯤에 햄버거를 한 개 먹을 수 있어요. 인생의 어떤 경험들은 시간이 흐르면 다른 빛깔로 보인다.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일터로 가야 했던 어릴 땐 삶이 힘겹기만 했는데 돌아보면 모든 고생이 배움이었다. 어느새 새벽. 손님들은 하나 둘 자리를 떴고 긴 밤샘 근무도 끝이 보인다. 집에서 옷만 갈아입고 나온 부식 씨가 다시 길을 재촉하는데 PC방은 부업, 본업은 고깃배 선장이란다. 어업도 하고 있고요. 연안복합이라서 외줄 낚시해서 위판하고 있고 뭐 횟집이나 식당에 납품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낚시 손님들 있으면 낚시 손님들 데우고 낚시업도 겸업으로 하고 있고. 오늘은 새벽 낚시 손님이 있다. 낚싯배로 바다에 나갈 때는 준비해야 할 게 많다. 이제 손님들 먹은 물이랑 커피 끓일 거랑 커피 끓이는 버너. 3년 전 이 배를 마련하면서 부식 씨는 낚시 애호가에서 선장이 됐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고전하다가 손님을 제대로 받기 시작한 건 작년부터. 낚시 손님을 태우고 나가는 날은 날이 밝기 전에 나와 준비를 해야 한다. 6시에 배 출항을 하니까 뭐 보통 한 30분 전에는 도착을 하세요. 그래서 6시라고 해서 제가 6시 나오면 안 되고 미리 오시니까 시동 켜놓고 예열도 좀 해야 되고. 출항을 위한 점검을 한다. 안녕하세요.
오늘 너. 아니, 괜찮아. 괜찮으세요? 네. 문 제가 닫을게요.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컨디션 최강으로. 아, 너무 좋아요. 네. 바로 출항하겠습니다. 명부만 한번 작성해 주시고요. 네. 오늘 손님은 친구 사이인 두 사람. 사람 많으면 낚싯대 던지고 막 줄 꼬이고 그런 거 신경 쓰느라 낚시를 제대로 못할 때가 더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저희 둘이 전세를 낸 거니까 되게 편하죠, 아무래도. 근데 선장님이 남으시는 게 있나 모르겠어요. 더 사람을 받으셔야 될 텐데. 오늘은 기름값도 나오기 힘들지만 욕심내지 않고 천천히 가려 한다. 밤새 그리워하던 연인을 만나러 달려가는 기분이 이럴까. 그 설렘이 이 바다에 있다. 청정 바다와 백여 개의 섬들을 거느린 통영은 낚시꾼들의 천국. 그래도 고기가 잘 나오는 곳은 따로 있다. 섬 가까이에서 고기들이 많이 난다는 정보를 듣고 저희도 포인트를 잡았는데 고기들이 예년보다는 조금 일찍 이동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통영은 감성돔의 계절. 부지런한 낚시꾼들이 벌써 진을 치고 있다. 어제는 평일이라서 몇 대 없었는데 주말이다 보니까 선내기들 이제 쉬는 사람들 많이 와가지고 여기가 지금 어장이 감성돔 포인트예요. 오늘 낚시는 여기서 할 예정. 수심이 어제 보니까 18m 나오면 자 여기서부터 18m까지 대각선으로 뻗어 있어요, 바닥까지. 저쯤 흘러가면 밑에서 걸릴 거죠. 그렇죠. 집 넣을 때문에 이게 양식장이 서울에서 통영까지 달려온 손님들이라 짜릿한 손맛을 볼 수 있는 곳이 우선. 양식장이 아무래도 부유물이 떨어지니까 물고기들이 먹이사슬 하다가 여기 와서 자유롭게 먹은 게 더 많으니까 여기가 더 많이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낚싯배 선장으로서 부식 시의 일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고기부터 불러 모은다. 이게 폭탄 밑밥이죠. 던지면 얘는 이렇게 던지면 천천히 가라앉아서 조류가 저렇게 갔을 때 50m에 얘네가 바닥에 안착이 된다면 얘는 여기 앞에서 안착이 된다. 뭐 그런 거라고 봅니다. 낚시도 과학입니다. 한 마리 낚아야 마음이 놓일 텐데. 밑밥 들어가면 바로 오죠. 오, 맞는 것 같아. 나이스. 감성돔. 아이즈. 하나다. 오. 낚싯배에 처음 올라 감성돔 손맛을 보다니 운이 좋은 손님들이다. 어떻게 들고 사진 한번 찍으실래요? 아니요. 괜찮으세요? 낚싯대를 던지는 족족 감성돔이 고개를 내민다. 아, 조그만한 것들이 힘쓴다. 재밌어. 나이스 나이스. 오, 꼬마 크다. 한 마리 더. 어복이 따르는 모양. 아, 매번 나올 때마다 이렇게 기분 좋으면 좋은데 또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고. 근데 오늘은 출발할 때부터 조금 느낌이 좋았었어요. 일단은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 같다. 아쉬움 없는 귀향길이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운전 조심하셔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졸음 운전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더 놀러 올게요. 연락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손님들이 만족한 날은 부식 씨 마음도 가볍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쉬지 않았던 부식 씨. 우연히 본 바텐더 쇼에 마음을 빼앗겨 바텐더가 되고 대회에서 우승까지 했다. 짧은 기간에 바텐더로 정상을 밟은 건 그만큼 피나는 노력을 한 결과였다. 바텐 쇼를 할 때는 이제 여기다가 술을 있는 상태에서 돌리는 거고 이거 깨지면은 또다시 뭐 술병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연습을 가게에서만 할 수 없어가지고 바텐더 옛날에 연습 한참 할 때는 이제 야간에 공원에 보면 가로등이 있을 때 거기 잔디밭 골라가지고 야외에서 연습하는 이제 플라스틱 바트, 연습용 바트. 갈고 닦은 실력으로 바텐더 대회를 휩쓸었고 전국의 유명 바에 불려다니며 바텐더로서 화려한 시절을 보냈다. 이렇게 나의 삶은 한없이 초라하고 누구한테 말하기 부끄러운 삶이었는데 이제 바텐더 에릭은 되게 화려하고 멋있고 박수 받고 인기 많고 그런 직업이어서 사람에 지쳐 통영에 쉬러 왔다가 유미 씨를 만나 가정을 꾸린 부식 씨. 어엿한 선장이 되기까지 시련도 있었다. 전세에서 저희가 몇 천만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이제 묶인 상태에서 이제 날려먹은 거죠. 와이프랑 엄청 많이 그때도 싸우고 힘들고 저 역시도 여기서 또 무너지는가 했는데 그때 정신을 제가 안 차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차피 뭐 우리가 바닥부터 시작했으니까 다시 바닥부터 가면 되지 않겠나. 지금껏 살아온 날들을 책으로 쓴다면 장부식의 파란만장한 생존기가 될 것이다. 며칠 뒤. 쉬는데 오락한 거 아닙니까? 아니다 아니다. 야 밥은 떠와줘야지 같이 해야지. 왔습니다. 뭐 저번에 했던 그거가. 예, 뭐 잠깐 여기 설치되어 있는 거 떼내고 다시 바꿔달기거든요. 이만 원 같이 드는 거. 아는 동생의 부탁에 달려온 부식 씨. 일나자마자 밥 한 번 할까? 어. 머리 조심. 물려든다. 할머니 댁 에어컨을 바꿔드리는데 일손이 필요하다니 가만히 있을 수 있나? 할머니 계시나? 네, 할머니 계십니다. 일단 인사부터 드리는 게 예의일 듯 싶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네, 태진이 아는 형입니다. 설치하고 도와줘. 이거 바텐 많습니까, 숙이? 걔들이 산에 가서 캐놨어. 아. 어차피 두 사람은 서로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발벗고 나서서 돕는 사이. 저 순서 위험하죠. 네. 위험한데도 와가지고 서슴없이 도와주고. 내가 그러고 보니까 혜임 일 도와준 것보다 도움 받은 게 더 많네. 낚시 모임에서 처음 만나 친형제처럼 가깝게 지내고 있다. 부식 씨가 형편이 좋지 않을 때는 조선소에서 손발을 맞춰 일하기도 했었다. 생활이었죠. 돈 벌려고. 이제 뭐 배를 하는데 조과가 안 좋거나 그 비수기가 있거든요. 어부도. 그 비수기 때 그래도 생활비는 벌어야 되니 쉴 때 뭐 하지 할 때는 어부들도 보통 뭐 다른 일은 보통 투잡 정도는 다들 하시는데 그때 이제 조선소를 제가 뭐 족장도 하고 배관도 하고 전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었던 거죠. 어려운 시기를 함께해서 더 마음이 간다. 콘서트 장문 저 망사 DAD. 예. 아 이거 한 개 마시고 하세요. 태준아 안 와. 아 어머니. 아이 감사합니다. 태준아. 태준이 줄까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할머니의 정에 가슴이 훈훈해진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예. 다음에 뭐 일 있으면 또 한번 조심해 돼 있어. 예, 다음에 일 있으면 또 불러주십시오. 예, 할머니 건강하시고요. 예. 또 오겠습니다. 예. 갑니다. 예. 할머니 얼굴 닮았다니라. 닮았습니까? 나 엄마 많이 닮았다는 소리. 엄마는 많이 닮았지.